이제 우리 상지대학교 개교 65주년 통합 원년 기념 모금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지대학의 성장은 우리 원주의 성장과 강원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인 큰 꿈을 가지시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뜻, 새로운 비전,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민족을 통해 지고 열심히 나가시는 성지대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김상곤 전 그 부총리님을 추천하고 또 한 분은 원주의 영광교회 서재일 목사님을 제가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.